90년대 활발한 활동을 하며 많은 인기를 누렸던 그룹 룰라의 멤버 김지현 씨가 최근 또 성형 사실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그녀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백지현 씨 뵙고 싶었어요. 되게. 근데 김지현 씨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제가 거울 보고 놀라요. 처음 그녀를 보고 사실 저는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 TV를 통해 그동안 익숙했던 제가 알던 김지현 씨의 얼굴과 지금의 그녀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김지현 씨 맞으시죠? 네. 룰라. 예. 이렇게 엉덩이 춤을 추시던. 근데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요? 본인이 보기에, 본인이 자신의 얼굴 보기는 어떠세요? 아, 처음에 조금 어색했어요. 제 얼굴이 아니니까 거울 보고, 지나다가 거울 보면 딴 여자가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어디를 고치신 거예요? 아, 저는. 전부 다, 하나씩. 전부 다가 아니고, 저는 일단은 통틀어 양악을 했어요. 예, 양악을 해서, 이제, 얼굴이, 이제, 부조합된 거를 맞춰주면서, 이제, 작아지고, 그랬죠. 잠깐 제가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양악이라고 하면, 여기 원래 계신, 있던 예, 턱을. 턱과 상악과 양악이라고. 튀어나온 부분을 자른 거죠. 상악과 하악이라고 그러죠. 다 자르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를 잘라서 이게 좁아진. 그래서 틀어진 부분을 이제 좀 맞추는 거죠, 또. 턱선이 되려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 보이는 걸까요? 김지현 씨는 전체적인 이미지가 확 바뀌었습니다. 좀 짧아졌잖아요. 코는요? 아, 코는 안 했고요. 코는 살짝 주사. 그러면 아, 살짝 높이, 앞에 높이신 거고. 눈은요? 눈은 안 했어요. 눈은 원래. 그러니까 양악을 하고 나니까요. 코가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아지면서 너무 낮아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필러로. 그러니까 양악과 이마 지방과 코만 필러로 했어요.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요. 아, 성형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한 번 그러니까 보통 그러더라고요. 한 번 마음먹으면 반드시 한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심리적으로 10번, 20번을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저한테 좀 터닝포인트는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근데 그게 왜 성형이에요? 이미지 변신을 조금 해서, 이제, 연기도 좀 하고, 예, 그렇게 도전을 해보고 싶을 때, 이제 또 너무 이미지에 김지연, 룰라의 김지연, 막 섹시한 뭐 가수, 이렇게 이미지만 너무 크게 부각이 됐고, 그렇게들 생각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지 않아 저도 좀 바꾸고 싶은 이미지도 있었고. 연예인들 중에 그 성형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이 화면에 보면 거의 뭐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네. 연예인들한테 성형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 때는요. 저희가 이제 데뷔했을 때는요. 데뷔를 하고 나서 점점 얼굴이 바뀌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발전이 돼가지고요. 요즘 친구들은 티가 안 나요. 미리 해요. 미리 다. 들어오기 전에? 예, 데뷔를 하기 전에 다 해요. 그리고 너무 발전이 돼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섹시한 이미지의 가수가 아닌 연기자로서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성형수술을 했다는 김지현 씨.